쿠팡 물류센터 지하에 고립됐던 김동식 소방관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출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을 염원했던 동료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빠르면 다음 주 대선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주자 영입을 위한 직책을 신설하고 4선 이상 중진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면서 9개월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정을 내세운 두 사람의 향후 행보를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청년이 나체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 살던 친구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숨진 남성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16년 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게임이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노인들에게 다시 활력을 찾아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출구에서 단 5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했던 대한민국 소방대원이었다. 고인을 보내는 동료는 목이 메었습니다. 먼저 김민공 기자입니다. 화마를 뚫고 나와 다시 만날 거라 믿었던 동료의 얼굴은 이제 영정사진 속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입던 근무복도, 행사 때면 차려입던 정복도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48시간 동안 물류센터 지하 2층에 홀로 고립돼 있었지만 오늘 수색팀이 김 소방경을 찾기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지하 2층 출입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변엔 선반에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 상자 등이 많았는데 김 소방경의 탈출 경로를 막은 걸로 추정됩니다. 26년 지기 후배 소방관은 김 소방경의 정년 퇴임 때 송별사를 써주겠노라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송별사를 나중에 장난스럽게 내가 해줄게 하고 그런 연결식장에서 추도사를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요. 김 소방경은 위험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앞장서고 헌신하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부대장님은 평상시에도 업무도 그렇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베테랑이고 직원들 이끌고 앞서서 가니까 직원들이 따라오는 진짜 훌륭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 말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례는 경기도 총장으로 열리고 김 소방경은 모레 연결식이 끝난 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은 꼬박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불은 모두 잡혔지만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신중하게 잔불을 끄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프링쿨러가 제때 작동했는지도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산소통을 메고 줄지어 물류센터 건물로 들어갑니다. 건물 지하에 남아있는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12시 25분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크레인이 투입돼 화재 잔해를 치우고 잔불 정리를 위한 진입로 확보도 시작됐습니다. 잔불 진화는 오전에 진행한 안전진단에서 건물 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가능했습니다. 화재 발생과 확산 이유를 밝히려는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쿠팡 물류센터 안전 담당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언급했던 스프링클러 수신 장치의 작동을 막아놨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수신기가 이제 자꾸 오작동을 하니까 그 이제 소방시설을 이렇게 작동 안 하게 일시 보류시켜놓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으니까. 쿠팡 직원들은 스프링클러 작동 시점과 수신기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일 다른 근무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물류센터의 특성상 스프링클러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고도 지적합니다. 선반에 높이 쌓인 물건과 높은 층고 때문에 천장에서 물을 뿌려도 선반 아래나 바닥까지 도달하는 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월 물류센터의 소방안전점검보고서도 확보해 당시 쿠팡 측에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대선 준비위를 띄우고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처럼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를 영입하겠다며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말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빠르면 다음 주 대선 준비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와 통화에서 대선 기획단을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스케줄을 늦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정식 대선 기획단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꾸리게 돼 있는 만큼 우선 대선 준비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에는 재선 의원이 검토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를 영입하기 위한 직책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을 고려 중입니다.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등판 시점으로 6월 말, 7월 초가 거론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준비위를 세워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좀 더 늦게 출발시켜달라 이런 개인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지면 그 버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마지노선은 11월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다음 주 민주당이 청년을 내세운 대선기획단 출범을 예고하자 맞대응하는 동시에 당박 주자들의 입당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준비위원회를 통해 실무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당원 배가 운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온라인 정당 가입 창으로 연결되는 QR코드 명함을 돌리며 직접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당원 가입하세요. 주변에도 많이 이거 소개시켜주세요. 당원을 늘려 대선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운명의 주말을 지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가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죠. 송영길 대표는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지도부가 결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을 빼고 모두 반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는 직접 결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의원총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당무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경선 논의는 최고위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하지만 송 대표의 발언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대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운영 공보단장은 여름 휴가철의 대선 경선은 민폐를 넘어 망조라고 반발했습니다. 의총이 소집될 경우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이 지사 측을 향해서는 싸구려 입부터 조심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일정은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고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당으로서의 유불리를 고민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직접 나서 경선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후보가 되었는데 선거에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 대표는 내일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 소집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초재선 등 선수별 지도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11시 뉴스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벌써 경쟁을 시작했다고요? 공정 경쟁입니다. 공정 경쟁. 최재형 감사원장, 여권이 대선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자 공정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은 이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네, 공정의 문제인데 또 제가 부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공정이 키워드처럼 이제 윤 총장 키워드처럼 됐었는데 최재형 원장이 지금 공정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던데요. 나이는 최 원장이 4살 많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권력기관 수장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을 했지만 또 여권과 관계가 악화된 과정도 평행 이론처럼 서로 닮았습니다. 윤 전 총장,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여권과 관계가 악화됐죠. 최 원장은 탈원전 감사에 이어 김오순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회 제청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청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법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의 모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거부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사이가 더 나빠졌다. 여권에서 연일 윤석열 리스크를 띄우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 최재형 대안론이 뜨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에 관여했죠. 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 대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인데다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붙은 최 원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 돕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입당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인력, 비용 등을 이유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연수원 동기를 업고 다녔다든지 아들 둘을 입양한 미담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최 원장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 전 총장, 최 원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있을 민심 투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선 9개월을 앞두고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3D 업종. 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자신의 위치를 3D 업종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장이. 네.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그래서. 예, 확실히 그렇죠.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사실 각종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여야 모두 공수처에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하던 관행처럼 공수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1,500건 중에서 9건 입건을 했다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두 개가 윤석열 총장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공수처, 지난 5개월 동안 황제조사 등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요.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을 지켰는지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랑야랑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공정이라는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급등한 집값 때문에 현재 서울 아파트 네 채 중에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죠. 민주당이 1주택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은 공시가 9억부터가 부과 기준인데 이걸 집값을 줄을 세워서 상위 2%까지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금 부과 기준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는 딱 9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호가 이렇게 부르는 가격은 15억 정도 달라가고. 이처럼 강남 독을 가리지 않고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세금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 원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상위 2%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 기준 약 11억 원, 실거래가로는 약 16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8만 9천 명으로 애초 인원의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서울 강북과 세종 등 9억 원 턱걸이 지역의 상당수가 한숨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발의 오줌누기, 땜질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 매년 종부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데다가 집값이 같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상위 2%를 끊을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 앞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금액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서 중상위권 집값이 브레이크 없이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올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상위 2% 아니면 차라리 그냥 종부세를 부유세로 바꿔서 부자들한테 그냥 걷는 게 낫죠. 민주당은 일단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고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목숨을 잃은 지 59일이 지났지만 그간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장례식을 미뤄왔습니다. 오늘에서야 엄수가 됐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우리 사회에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조윤진 기자입니다. 아들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는 부모는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장례가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59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원청 회사인 동방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다 최근 회사 측과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식엔 유족 등 2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 씨는 동방 평택지사에서 노제를 지낸 뒤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숙제를 주고 떠나는 것 같아 참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법령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된다면 자부심으로. 이 씨는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 줍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반대편 날개를 접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이 씨가 있던 쪽 날개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지게차 동원 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고 이 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하나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중 당시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선 원청인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97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가상화폐의 광풍이 한동안 쓸고 갔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거래되는 코인 종류가 다양한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황규락 기자가 코인을 제작해 봤는데 단돈 10만 원에 1억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채널A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제작을 의뢰해봤습니다. 코인 만드는 거 쉽죠. 뭐 개발비를 제외한다면 뭐 10만 원 정도로도 만들 수 있어요. 특정 프로그램에 이름과 수량을 입력한 지 10분 만에 가상화폐 지갑으로 1억 개가 들어왔습니다.
의뢰는 되게 많이 들어오죠. 뭐 도박 사이트에서 뭐 칩 대신에 자기네들 코인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다단계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마케팅을 엄청 뿌려가지고 하나에 100원에 팔고. 이렇게 제작한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거래가 시작되는데 전국에 거래소만 230여 개로 추산됩니다. 손쉽게 제작된 코인은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12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만든 코인 300개를 주고 회원을 추천하면 코인을 더 준다고 홍보합니다. 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니까 이거를 상장하시면서 공짜로 받으시는 거예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은 100원도 안 되는 상황. 언젠가 오를 거라는 말만 믿었던 A씨는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건 주변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써먹지도 못하는 거. 저희는 이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금융당국이 우후죽순 같은 코인 상장에 제동을 걸자 업비트나 비썸 등 대형 거래소들이 대규모 잡코인 정리에 나섰고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은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 전 피해자들을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어떤 거래소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이 이용자들의 자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기성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던가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는 중소형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주의해야 하고 또 월별, 분기별 확실한 수익을 장담하면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벗, 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손을 맞잡고 도우며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20살 청년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고작 34kg이었습니다. 몸 곳곳에선 무언가에 묶인 채 폭행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집에 살던 친구 두 명이었습니다. 숨진 청년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친구들은 악마였을 겁니다. 주범이 돼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끔찍한 비극.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숨진 청년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왜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이거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네,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영상까지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박모 씨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동영상은 5개 정도인데 촬영 시점은 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해 10월경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박 씨를 조롱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해자들이 박 씨에게 한 행동들 차마 공감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장면들이 많아서 이 방송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이들이 촬영한 두 개의 영상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박 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굳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박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씨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라고 수차례를 묻습니다. 네.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박 씨는 마지못해서 답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피해자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전해지는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박 씨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고요? 네,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박 씨가 숨지기 얼마 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영상 속 박 씨는 면 티셔츠 차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살이 빠져 있었고 눈빛과 표정에도 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3일 나체 상태로 발견된 박 씨의 체중은 34kg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표준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건데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어둔 가해자들의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친구는 놀림감으로 또는 놀이감으로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들의 세디즘적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과시적과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가혹행위까지 거의 고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박 씨하고 박 씨 아버지가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네, 박 씨가 그 가해자들과 함께 살던 지난해 11월 초입니다. 박 씨와 박 씨의 아버지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네.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경찰은 박 씨의 피해 진술을 받은 뒤에 당시 가해자들의 주거지 관할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한 번 불러 조사한 이후에 지난달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학대 동영상만 확인했더라도 20대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가 경찰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가해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저 고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은 지난 3월 30일 대구에 머물던 박 씨를 서울로 데려옵니다. 예.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감금 상태로 폭행을 이어갔는데 지난 4월 17일엔 경찰이 박 씨에게 가해자들과 대질 조사를 하자면서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박 씨에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네. 박 씨는 결국 가해자들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3일에 담당 형사에게 고소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후 박 씨는 네. 가해자들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했고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밝히겠다면서 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가해자들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박 씨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고소한 박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높은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지긋지긋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거라 이 품었던 희망도 흔들리는 걸까요? 영국은 전체 인구 60%가 넘게 접종을 했는데 하루 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돌연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일상을 되찾아가던 영국. 이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지만 1일 확진자는 넉 달 전 수준인 만 명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The spike and we've gone in a week from around 12,000 cases of Delta variant to about 42,000. That's a big jump. 지난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의 감염률은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최대 60% 높고 원형 바이러스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틀 뒤 예정됐던 자유의 날을 한 달 미뤘고 이탈리아는 영국에서 온 방문객에게 5일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다시 내렸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최근 확진자의 80에서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таком серьёзному росту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торый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미국에서도 최근 신규 감염의 10%가 델타 변이로 조사됐습니다.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gainst these variants are to get fully vaccinated. So please, please. 감염 뒤 회복됐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우려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WHO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80개국 이상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네, 영국 같은 분위기가 아직 체감이 덜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곧 가겠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가려고 해도 추가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받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한 사람당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을 했던 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도 큽니다. 빨리 접종 받아서 좀 짧게라도 다른 나라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 빨리 하고 싶거든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항공료와 숙박비 외에 따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입니다. 출국 전 3일 안에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여행 국가에 도착해서도 한 차례 검사를 더 받아야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국할 때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또 한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는 한 사람당 최소 20만 원이 넘는데 가족 단위 여행이라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금 이 나이에 여행 못 가면 더 먹으면 다리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그렇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기지개를 켜던 여행업계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저희도 안심인증 여행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PCR 검사 확인서나 인증 절차가 그 해외여행 재개에 자칫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래블 버블을 검토 중인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대만과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 방역당국은 상대국과 논의 중인 만큼 검사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며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한 뒤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헤쳐서 대안까지 찾는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인간이 버린 동물이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유기동물 문제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가까스로 구조해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극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김재혁 기자가 찾아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3개월 사이 정든 유기견 추르를 정식으로 입양 보내는 날. 엄마와 같이 추르를 돌봐준 아이 눈에는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유기견 추르의 임시 보호자였던 엄마는 새 가족에게 챙겨줄 것도 당부할 것도 많습니다. 먹던 사료랑 옷이랑 간식 좀 드렸어요. 조금 못할까봐. 추르를 포함해 카페 안을 뛰어노는 강아지들은 모두 누군가가 버린 유기견입니다. 이화영 씨는 서울시가 도심에 새로 문을 연 이곳 유기견 카페에서 추르를 새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추르를 만나게 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다른 분들도 유기견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유기견들은 동물보호단체 등에 운 좋게 구조되더라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상당수가 안락사됩니다. 유기견 카페는 이런 개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동시에 새 가족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입양 상담도 제공합니다. 입양 카페에선 이렇게 유기견들과 산책하며 교감을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와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면 입양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합니다.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 유기견 친구들이 막 너무 불쌍한 눈빛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정말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험 삼아서 또 오고.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유기된 동물은 13만 마리.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유기견 카페를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대결과 대화는 양립하기 어렵다. 북한이 최근 한미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했던 말인데 스스로 자기 말을 뒤집었습니다. 마침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기 딱 하루 전 대화, 대결 둘 다 준비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속내일지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했다면서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강경한 대응과 대화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채널A에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우리 정책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목표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그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만큼 미국도 일단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국자는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Low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his colleagues from Japan. 북한이 꺼내든 두 카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message from North Korea? The message by Kim Jong-un. Do you think it is a positive sign? 북미가 일단 각자 대화 의지는 내비쳤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접고 당장 대화로 나오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2026년, 5년 뒤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16년 먼저 노인의 나라가 된 일본에서 우리의 미래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진 노인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팔을 뻗어 맨손 체조를 하는 노인들. 잠시 뒤 모니터 앞에 앉아 북을 두드리는 백발의 이토 씨는 76살에 게임을 처음 접했습니다. 허리 통증 탓에 걷기 힘들었던 그에게 뒤늦게 찾아온 즐거움입니다. 운전대 잡는 게 서툰 66살 할머니도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을 고령자들로 구성된 모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3월 재개됐습니다. 게임으로 치매를 예방하려는 이런 시도는 처음에는 남성 고령자들을 위해 이런 운전 게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령자들을 위해 조금 간단한 게임까지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게임의 이 ところは, 멀티태스크 동시에 手を動かして, 目を動かして, 足を動かす, いわゆる 듀얼태스크というような 요소가 たくさん 入った. 65살 이상 인구가 28%인 일본에서 치매와 노화 예방을 목적으로 게임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최고령 88살 회원을 포함해 40명이 넘는 실버 게임단이 결성됐고 구독자 51만 명을 거느린 91살의 게임 유튜버는 새로운 인생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60살 이상 고령자 전용 PC방에는 헤드폰을 착용한 백발의 게이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집단의 주의 기능이 더 높고 심박수도 평균치보다 높아 빨리 거는 운동 효과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고류의 방안이 になるってことはすごくいろんなところに効果をもたらすと思うので 전문가들은 홀로 게임에 집중하는 젊은 층과 달리 함께 즐기는 게임 활동이 고독사와 같은 일본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요.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여행길이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제주 웰리스투어의 시작은 쉬운계의 테마로 제주관광공사가 만든 느린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웰리스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느린 길로 안내해줍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바닷길 큰엉에서 시작해 치유해수까지 평소보다 약 20분이 더 느린 경로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아닌 나무와 꽃, 돌담이 어우러진 길을 가다 보면 나오는 생태체험 농장. 각종 식물과 동물을 눈앞에서 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이번엔 조용하고 넓은 승마장으로 이동해 말과 교감하며 승마를 배운 뒤 기호는 편백나무 숲을 말과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코스에선 넓은 들판을 지나 숲속을 직접 걸어보고 조교구로 마무리합니다. 엄마랑 되게 한적하게 걷기 되게 좋았거든요. 확실히 또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치유의 숲에 도착합니다. 약 53만 평의 숲엔 예약으로 평일 하루 90명만 출입이 가능해 오즈넉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라토닌도 분비가 되고 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도 분비를 해주거든요. 숲에 오면 일단은 면역 강화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자연에서 회복하는 면역력 여행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코로나는 또 국내 대표 뮤지컬 축제 현장도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올해는요 무대가 아니라 영상으로 배우들을 만나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그 감동을 전합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플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 트란도트가 올해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을 찾기 어려워진 관객들이 극장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되는 뮤지컬은 최고 완성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아마 완성도나 그런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올해 딤프는 코로나19로 공연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됐습니다.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공연팀 작품 3편과 함께 대구시내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공연 8편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 비대면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뮤지컬 스타 결승전도 내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려 축제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그 글로벌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보랏빛 물결이 여름을 알립니다. 올해는 봄꽃부터 빨리 찾아오더니 여름꽃인 수국은 보름도 전에 피어났고 벌써 만발했습니다. 30도를 맴도는 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오늘도 서울은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한여름 매치를 보였고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상당히 강할 전망입니다. 한편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엔 최대 20mm, 강원 동해안엔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하지만 더위를 식혀주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잠깐 지나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